경기 침체와 상권 분산 등으로 포항 지역 빈 상가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임대료를 낮춰도 아예 문의조차 뜸한 경우도 많습니다.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포항 중앙 상가 거리에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한층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이 3층 건물은 1년째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데도 문의조차 없습니다. 종전의 절반 정도의 월세로 장사를 시작한 이 식당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. 한때 명성을 자랑하던 식당은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변신 중인데 공시지가보다 2억 원이나 산 값에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중앙상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낮춰도 장사를 하려는 상인이 없습니다. 가격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건물 시세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. 포항의 대표적 상권인 옛 육거리에서 오거리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대로변에도 임대 상가가 증가 추세입니다. 오거리의 20층 건물에도 임대와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임대 문의만 있을 뿐 분양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. 이 일대의 땅값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내렸고 상가마다 임대가 나가지 않아 골칫거립니다. 3년째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. 그 임대료를 전에 있던 그 입주자보다가 한 30% 이상을 다운시켜도 안 나가요. 빈 상가 증가는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. 철강 경기가 사상 최악이고 대단지 아파트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.